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1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이 시각 광주 금남로에서 전야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취소됐었죠. 올해도 방역 때문에 예년보다 대폭 축소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지금 전야제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5.18 민주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옛 전남도청 앞에는 전야제를 위한 무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흐린 날씨지만 99명의 시민들은 무대 앞에 앉아 공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현재 2부에 접어들어 노래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열리는 올해 5.18 전야제는 예년에 비해 행사 규모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방역지침에 따라 관람객 수는 99명으로 제한됐고 80년 5월 시민들의 행진을 재현한 민주평화대행진 역시 생략됐습니다. 대신 연대와 항쟁, 계승을 주제로 한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 광주와 2021년 미얀마가 연결된다는 내용의 연극이 준비됐는데요. 군부 쿠데타에 대항해 민주화운동을 펼치는 미얀마 등 세계와 연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씩 절정을 향해 가는 전야제는 오늘 밤 10시쯤 광주 노동자 노래패의 합창 공연인 산자여 따르라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내일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41주년 기념식이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이곳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 분수대에선 5월 정신을 계승하는 조형물들이 오는 27일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5.18 민주광장에서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의 광주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양승조 충남지사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연대 이어 국립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양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5.18 정신의 완성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고 유 전 의원은 민주와 공화의 가치를 지켜나갈 때 국민의힘이 호남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박용진 의원은 5.18 전야제에 참석한 뒤 내일 5.18 묘지를 참배하고 이재명 지사와 김도관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내일 5.18 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보수정당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5.18 유족회의 초청을 받아 5.18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환영과 감사의 인사가 오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마다 5월 17일에 열리는 5.18 추모제에 올해는 특별한 손님들이 초청됐습니다. 보수정당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초청받은 국민의힘 정운촌 의원과 성일정 의원입니다. 추모제를 주관한 5.18 유족회는 두 의원을 마중하고 반갑게 환영하고 감사의 인사도 전했습니다. 이쪽에 하늘 풀어주셔서 이제 예. 역사 발전이 제대로 예. 되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정운천 의원은 당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성일정 의원은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로 5.18 관련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서 추모제 초청까지 받게 됐습니다. 진정성을 인정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을 공식으로 초청을 해주셔서 더 마음다짐을 잘해서 더욱 노력해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십시오. 두 의원은 이물위원 행진곡을 부르고 여당 의원들과 손잡고 묘지도 참배했습니다. 민주당은 환영한다면서도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환영을 하고 이러한 모습이 다시는 5.18에 대한 왜곡 발언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되지 않고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5.18 정신을 계승하는 실천적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무릎 사과 이후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과 초선 의원들의 잇따른 참배를 놓고 내년 대선을 앞둔 전략적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엄연합니다. 전략인지 진심인지는 길게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겠지만 야당 의원들이 추모제에 초청되고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여는 모습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을 만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참사 TF와 초선 의원들이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앙과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어렵게 출범한 세월호 특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녹슨 세월호 선체 앞으로 15명의 의원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참사 TF와 초선 의원들로 세월호 참사 7주기에 찾아오지 못했다며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희생자들에게 헌화하며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아프게 했던 세월호는 녹슬어가지만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연장됐고 특검도 출범했지만 여전히 중요 증거인 대통령 기록물은 야당의 반대로 열람할 수 없는 상황. 의원들은 60일에 수사 일정을 시작한 특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세월호 CCTV 조작 의혹 등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역 없이 조사하려면 진상규명을 하려면 대통령 기록물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 저희가 도울 거고요. 선체가 영구 거치될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와 가칭 세월호 생명기억관 건립 계획 등을 점검한 의원들은 해양수산부와 목포시에 유가족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 5월 00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에서 치매 환자인 80대 어르신이 30분 간격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연달아 접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접종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원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서구의 염주종합체육관.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예방접종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85살 A씨도 지난달 28일 이곳을 찾았습니다. 3주 전 1차 백신 접종을 한 뒤 2차 접종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호자 없이 동복지센터의 인솔로 접종센터에 온 A씨는 절차에 따라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접종 뒤 체육관 밖으로 잠시 나갔던 A씨는 30분 만에 또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화장실 간다고 나가신 거예요. 갔다가 들어오십시오 했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이에요. 담당 직원은 A씨가 다시 체육관에 들어오자 구두로 대상자 여부만 확인했고 접종받았다는 이력이 전산에 기록됐지만 면밀히 살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접종을 마치고 관찰실에서 대기하던 A씨가 두 번 접종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방역당국은 질병관리청에 A씨를 과용량 접종자로 보고했습니다. 질병청 매뉴얼에 따라 일주일간 A씨에 대한 이상 징후를 관찰한 결과 특별한 이상 증세는 보이지 않았지만 지난 13일 폐렴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방 대상자 정보 확인 절차 또 이 확인 요령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질병청의 지침을 따라서 5개 구청에 재발 방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한 명이 담당했던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정보 확인 업무를 두 명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19일까지로 사흘 더 연장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발동된 행정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검사를 받은 종사자는 3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종사자 6명과 손님 1명 등 모두 1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흥업소와 교회, 지인 모임 등을 통해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광주에서는 확진자 9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오는 2038년 아시안게임의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2038년 아시안게임을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체육회 등의 실무 검토를 거쳐 오는 26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대구의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가 성사되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재판부는 인정신문을 위해 출석해야 할 전두환이 이번 재판에도 불출석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검찰 추가 의견만 듣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측은 지난 10일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을 당시 법리상 불출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경북 경주 위덕대학교 학생들이 오늘 광주를 찾아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박훈탁 교수를 대신해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위덕대 총학생회 등 20여 명은 5.18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던 박 교수를 대신해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3월 한 비대면 강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강의한 뒤 공식 사과했고 해당 학교 법인은 이사회를 열어 징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을 찾아 항의하다 퇴거 요청을 따르지 않은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 1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낮 12시 30분쯤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퇴거 요구를 거부한 채 농성을 벌인 혐의로 광주 전남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10여 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학생들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만나게 해달라며 1시간 30분 동안 시설을 점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산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59살 A경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위는 어젯밤 8시쯤 광산구 도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 측정에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들에 대한 자격 검증 절차가 마무리돼 오는 25일 임명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일부 위원의 편향성과 자질 논란이 제기됐지만 각 기관에서 추천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에 대해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한 결과 해당 기관에서 모두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조만영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선정된 가운데 전라남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뮤지컬 광주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15일과 16일 무대에 오른 뮤지컬 광주는 1,1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 1980년 광주와 5.18의 진실을 함께했습니다. 올해 공연을 마친 뮤지컬 광주는 내년 4월 서울을 시작으로 지방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